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.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부호 도널드 트럼프가 밴쿠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호텔 및 주거용 콘도미니움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트럼프는 다음 주 밴쿠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그는 19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밴쿠버 현지 사업가인 홀번 프로퍼티의 CEO 주 킴 티아와 맥던 프로젝트의 조지 윙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언론사에 배포된 기자회견 초대장은 밴쿠버를 상징하게 될 새로운 건물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홀번 프로퍼티사가 경제 위기가 오기 이전인 2008년 리츠칼튼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던 조지아 스트리트의 건축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계획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